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또 카카오 네이버. 무섭습니다. 네카오. 네, 네, 네카오가 어제 양쪽 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8%대 6%대. 아, 네이버 네? 무섭습니다. 네이버 아마 이런 것 같아. 네이버의 직원들보다도 네이버 투자자들이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카카오가 아무리 뭐 진격의 카카오지만 야 그 말이 되냐 이런 심리가 발동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미래 이 두 회사의 미래는 뭘로 결정될까? 그래서 뭐 유력하게 나오는 게 메타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 메타버스에 관한은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제페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영명. 네, 어제 두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 아침에 뭐 한 5% 오른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더 네. 올라버렸더만. 네. 네? 8%대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카카오 75조. 예, 그리고 시총이 예. 네이버 69조. 그래도 6조 정도 차이 나요. 와.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나.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게 사실 카카오 시총이 작년 초만에 네이버의 50% 미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장의 시대잖아요. 성장 가치에 대한 시대니까 성장을 하려는 기업의 특성은 뭐냐? 돈을 많이 벌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미래 돈을 엄청 벌 것 같다는 그 기대. 그 기대는 뭐가 만드냐? 속도가 만든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 좀 해보고 또 이런 형태의 이제 조그만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면 뭔가 그 거기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할 때는요. 네. 뭐 좀 놓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디테일한 걸 좀 못 챙기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본인들도 그렇고 이제 제3자들도 그렇고 뭐유 빠른데 이런 느낌을 갖는데 카카오가 딱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계열사가 뭐 100개 이상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근데 이제 과연 한 바디 한 몸에서 뭘 하는 거와 그걸 다 찢어서 이렇게 하는 거와 어떤 게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큰 덩치면 느려진다는 거죠. 아, 움직임이 느려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찢어가지고 개별 사업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개별 경영자 이렇게 하면 이 비용의 상승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인사총무회계 뭐 이런 거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렇게 빨리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그 탈락하는 그 회사나 사업 모델은 접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넣었을 경우에 이 안에서 리셔플링하고 근데 어제 제가 뭐 그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네이버 그 이모님을 한번 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양사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비즈니스 이런 쪽에서는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굳이 우리가 쫙 1등하고 저쪽에 콕 터지고 그렇게. 근데 어떻게 우리 투자단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게 어제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점을 떠나서 놓고 보면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2, 3위, 3, 4위를 하고 있다. 시가총액 2위를 넘볼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다. 하나는 우리의 어떤 그 시가총액 상위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나스닥하고 굉장히 흡사해져 간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로컬에서 검색 그리고 톡 이 비즈니스에서 파생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만 한다면 이거 버블입니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네이버 오래전부터 일본에 진출해서 라인을 하고 또 미국에 진출해서 어쨌든 웹툰 1위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웹소설 이런 거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일본에 가서 또 웹툰 1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에 대한 시도가 아마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그런 뉴스 플로우가 올해 하반기에 내년에 계속 예, 글로벌 M&A를 포함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또 동남아에서 뭐 남미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의 해외 확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순조롭다면 네.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투자자들 단에서도 수익도 나고 또 우리 증권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좀 과열, 열이 좀 많이 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말씀드릴 만한데 어쨌든 카카오가 네이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증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페토 등 이 콘텐츠를 매개로 한 이 가상현실 공간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두 회사 다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불을 뿜었던 두 회사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7월 1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가 또 공산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고 해서요. 네. 뭐 여기에 이제 정책 발표에 굉장히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죠. 뭐 시장 경제를 일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굉장히 큰 행사, 기념 네. 이럴 때마다 경제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증권시장은 크게 봐서는 좀 부스팅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공산당 100주년이니까 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2015년 뭐 또 그랬고 2016년 창당 70주년 또 2019년에 건국 70주년 뭐 이런 대형 이벤트급들을 이제 쭉 회고해 보면 그때마다 이제 모멘텀이 있었다. 투자 심리 개인 기관 다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이제 행사 이후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 말에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걸 1월 이렇게 반영을 하다가 작년 2월 19일이 고점이었어요.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696을 기록했다가 지난 22일 이제 3,557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 150포인트 정도 지금 마이너스니까 글쎄요 한 4~5포인트 4~5% 정도 네.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 대비해 보면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회복했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때리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 뭐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평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다른 게 국가 주도형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국에 투자할 때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의 어떤 의지가 강하게 투영될 수 있는 산업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네. 뭐냐. 미국과 중국이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권역 중에 중국 공산당 의지가 강한 거 환경이라는 거죠. 왜? 환경. 넷제로를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그러면 이거 탄소 저감이라든지 뭐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는 데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목표가 설정되면 그걸 달성 100% 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입장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붐이 일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네. 2060년 탄소 프리 이 정책에 굉장히 큰 힘이 실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대들을 합니다만은 인프라라든지 뭐 또 전기 설비 또 반도체 굴기 포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7월 창당 공산당 100주년 이후에 중국 증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큰 맥락은 아마도 친환경 또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7월 1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접종 백신 접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됐는데 네. 이 델타 변이가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괜히 공포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다소 조금 주저스럽기도 한데 파우치 기억나십니까? 네. 앤서니 파우치. 그분이 욕 많이 먹고 있던데. 한동안 지금 없어졌었잖아요. 이분이. 근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매일 앤서니 파우치가 뭐 어쩌다 계속 외신 보도를 했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했대. 이분이 뭐래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델타 변이라는 게 인도발 변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발이다, 남아공발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나라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알파 델타 이렇게 쓰는 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WHO가. 그럼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서 델타 변이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확진자로부터 배양한 바이러스의 20.6%가 델타 변이다. 이 변이 비율은 최근 2주간 두 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접종률이 높은 나라라는 게 미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이잖아요. 네네. 공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다시 증가세로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데들은 이제 해방됐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네. 다시 마스크 쓰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또 영국 같은 나라 다시 봉쇄 이런 얘기 나죠. 네, 네. 그래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이게 왜냐하면 알파 변이라는 게 영국발 변인데 이 델타 변이가 60%가 이 전염성이 전파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접종만 마쳤다면 델타 변이 예방률이라는 게 30%대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1차 접종으로는 소용별로 없다. 예, 예, 예.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1차 접종률은 굉장히 높은데 2차까지는 지금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그 보건 전문가라든지 예방 전문가들은 1차 했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뭐 스킨십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 다 맞으면 이게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면 파이자 같은 경우가 한 80%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60%까지 두 번 다 맞았을 경우에 근데 이제 1차 접종 가지고는 이게 30%라는 건 뭐 사실 굉장히 그 의미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쩌면 그 예방 선진국 그러니까 접종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마저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들은 지금 1차 접종률도 거의 한 자리 숫자인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창고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미국 시장이 혼조인데 네. 나스닥이 오르고 나머지 이제 다우가 좀 빠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의 기대감 같은 거에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뉴스를 좀 안전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당분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면서 금융시장을 좀 해석해야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델타 끝나고 또 다른 변이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감마. 감마. 알파 델타 감마. 네. 오메가까지. 오메가? 네. 아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7월 1일부터 그거 하는 거죠? 7월 1일부터 이제 예, 수도권은 그렇고 나머지 수도권 외 지역은 거의 이제 네. 뭐 제한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등등 우리 이항윤 교수님과 함께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